자, 2018년도 11월 2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광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카페에서는 연일 승전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6시가 됐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직장인들이 전업 투자를 하는 거라서 수익률을 빨리빨리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명 수익이 올라와가지고요. 이것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지님이 이제 오랜만에 수익을 올렸어요. 암지님. 자, 2018년도 11월 28일 전업투자 93만 원 수익 홀딩 중입니다. 2.62% 지금 현재 수익 나고 있고요. 요즘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못 들어와가지고 홀딩 전략으로 매수해 놓은 게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약 5.8%의 수익을 냈죠. 자, 이 친구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평창 올림픽에서 아주 혁혁하게,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 아주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쇼트트랙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이번에 금메달을 전부 다 땄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시합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은 뭐 아니지만 제자들이 전부 다다 쇼트트랙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합 때문에 이제 중장기 이렇게 중기 투자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당일날 사고파고 사고팔고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와서 3일 전에 들어와가지고 좀 바닥에서 샀으면 수익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한 3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더 넘게 났을 텐데 이 친구가 시합 중이라서 못 들어왔습니다라고 오늘 이제 잠시 며칠 만에 한 10일, 10일인가요? 뭐한 일주일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현재 93만 원 수익 중인데 홀딩 중입니다라고 해서 자주 신경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쇼트트랙의 감독, 지도 코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이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암진님 수익 오늘 한번 93만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수익이 났고요. 자, 이제 우준님 수익이 오늘도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수익을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형님, 파이팅 하십시오. 제가 어제 댓글로 적어드렸어요. 형님, 그거 고생하지 말고. 지금 나이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60 중반이 돼서 지금 한 푼이라도 벌자고,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시는데, 또 그거를 제가 또 중간에서 어제 좀 밭다리를 한번 살짝 한번 걸었습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돈도 많은데 그냥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전업 투자하면은 이분 수익이 하루에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아무튼 뭐 직장 생활하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즐거우시니까 하시겠죠. 그래도 뭐한 달에 직장 생활 이제 정년퇴직 해가지고 나이 60 중반에 어디 직장 생활 해봐야 뭐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뭐 대충 뭐 감이 잡히는데 뭐 그래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뭐 주변 동료들하고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듣고 웬만한 분이면 그럴까? 뭐 하루에 뭐한 300, 400씩 벌수 있는데 그 정도면 한 달이면 뭐한 7천만 원돈 버는 거거든요. 지금 뭐한달 10일도 안 됐는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었으니까 전업 투자하면은 더 벌죠.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도 두 번밖에 거래를 못 했거든요. 이제 귀에다가 이제 무선 이어폰 꽂고 있다가
제가 야 오늘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잽싸게 그 방송 듣고 들어와가지고 매수 해놓고 이따가 수익 나면 팔고 팔고 이렇게 오늘도 두번 거래해가지고 22만 8천 원 그다음에 40만 4천 원 해가지고 오늘도 연일 수익에 감사합니다. 아유 돈도 많으신 분이 예? 웬만하면 좀 전업 투자 하시고 장 끝나면 운동 다니시고 좀 즐기면서 사시면 좋겠구만.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놓아주질 않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이가 60 중반이 돼서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요새 이 형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정년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요 진짜 노후가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전에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내몸 안에 암덩어리만 없다면 그렇게 해서 뭐 혈압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있고요. 뭐40 중반만 돼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혈압이 다 있는데 암덩어리만 없다면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재수 없으면은 200년을 사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 60 중반인데 이 형님 같은 경우는 건물도 한채 있고 그리고 뭐 현금도 뭐 현금 보유자산도 지금 수억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노후가 걱정된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벌고 계시는데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들도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줘야 되고 벌어놓은 것 갖고 앉아가지고 알토란 같은 돈그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옛날 같으면은 뭐 60이면 환갑이고 진갑이고 뭐 70도 못 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60이라고 해도 앞으로 100년을 넘게 사는 세상이니 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산 세월만큼도 재수 없으면 앞으로 더 살게 생겼는데 이 미래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산이 있는 분들도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벌겠다 오죽하시면 그 연세에 정년퇴직하고서 지금 또 일자리 찾아서 일을 하시겠는가? 정말 요즘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 52시간 근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평생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잘만 배우면 매일 이렇게 돈이 쏟아지고 정말 인생 해피하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자, 왼쪽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우리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이러고서 제가 무한도전을 자그마치 730일 동안 730일이면 2년이잖아요. 2년. 2년을 한 번도 손실 안 내고 내가 수익률을 올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저희 카페에 제가 도전장을 내서 무한도전을 시작한 이 수익 근거 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주식전업투자회원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전업투자 시작한 지 이제 한달 10일 정도 됐는데요. 한달 10일 됐는데 2년 동안에 이렇게 전부 다 시뻘건데 저희 카페 회원님이 전업투자해서 손실 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주님이 62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이렇게 찾아오시면
찾아오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다 확인하십시오. 자,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주식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하루에 10만원을 벌든 만원을 벌든 3만원을 벌든 백전백승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력에서 나오는 거고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시고 당장 교육비가 없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금 늘리고 번 거 갖고 교육비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이 시장에서 영원히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을 맞게 될 것이다. 자,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왕장 붉은 태양의 지난 2년 동안에 500% 1000% 수익이 났었던 이 왼쪽에 보이는 파워포인트, 이 수익률은 전부 다 1000%짜리 있죠. 다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 자그마치 240개 종목인데요. 240개 종목이 손실 난 것도 있고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곳으로 인해서 저희 카페에서 지난 올 6월 달까지 김정은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까지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이후로 이제 종합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급락하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주식 전업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셔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이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누적 수익률, 절대 실패가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시고서 이 수익률 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루에 10만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든 300만원을 벌든 여러분들 자본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회비 걱정이 되시는 분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보시고 난 다음에 돈은 벌고 싶은데 이미 크게 손실이 나서 회비 낼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주식 전업 투자 이 판다몰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전업 투자 회비 안내, 그 다음에 국민 기업 설립을 위한 붉은 태양의 특단의 결단, 그 다음에 전업 투자 하는 이유와 방송을 하는 이유와 투자 회원 자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카페 회비를 5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미운 오리님 계속 글 쓰잖아요. 글 쓰는데 이 글 하나당 제가 포스트당 지금 1000원씩 지금 배정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 쓰면 포스트당 이거 지금 1000원씩 제가 지불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저한테 뭐 큰 돈이 되겠습니까? 클릭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회비 줄여드리려고 이 카페가 국민이 주인이다. 자, 제 평생 마지막 꿈이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마지막 꿈이 이 판다몰 카페에서 지금 꿈을 지피고 있는데, 이게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가, 파리는커녕 지금 파리도 안 와요. 자, 여러분들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글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눈에 자주 뜨이시는 분들은 제가 음으로 양으로 분명히 제기할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미운 오리님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글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훗날 이 국민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뭐 돈 많으신 분은 그냥 회비 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돈 나는 지금 재기할 자금이 없다 그러신 분은 미래를 준비하셔서 여기에서 열심히 글 쓰셔서 제 눈에 자주 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정성이 고마워서라도 여러분들 제가 제기해 드리는데 충분한 혜택을 남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저는 제 입으로 한번 뱉은 얘기는 절대 뒤집어 까지 않고 일구이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카페에 글을 쓰시고 저랑 인연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그 회원님의 사연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진정성이 보이는 분은 제가 음으로 양으로든 알게 모르게 다 도와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오늘 이제 종합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주가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올라가는 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 이번 주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오전장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요. 자, 밀렸을 때 갭상으로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렸거든요. 밀렸을 때 바닥에서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오늘 수익이 터진 겁니다. 자, 60몇만 원이 그렇게 터졌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 오늘 코스피는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에요. 그리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지금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 애널리스트들, 모 증권사, 모 방송, 증권방송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개미들한테 눈탱이를 치려고 앉아가지고 이번 주에 뭐 2200포인트 뭐 2150포인트 이상 2200포인트까지 본다 이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여러분들 믿고 잘못 들어갔다가 곡소리 납니다. 절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절대 이번 주에 2200포인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급등이 오지 않는 이상 때려죽어도 못 올라간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반동 구간은 얼마까지 코스피가 올라갈 것인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137포인트를 잘 봐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자,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276까지는 상방이 열려져 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때 미국 S&P하고 다우지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대한 변곡 구간이에요. 미국 시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제가 별도로 조금 있다가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일단 뉴스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하죠. 뭐 지금 뭐 올라가는 호재가 뭐 미중 무역 합의 기대에서 중국 1번 그다음에 1%대 뭐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중국 시장 당연하게 올라가는 장이에요.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겁니다. 미중 무역 합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해외 투자자의 매입이 두드러졌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말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배당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끌어올린 면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본금의 여유가 많고 주식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은 장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배당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 이렇게 바닥일 때더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배당금에 대한 매력 이런 거를 따지거든요. 아주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기존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 뉴스, 이제 또 마켓뷰, 이제 또 다른 거 볼까요? 트럼프 시진핑 만난 기대감에 코스피 2100선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자, 오늘 오전장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갭상으로 쳤다가 주가가 빠졌잖아요. 자, 갭상을 쳐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그 구간에는요 무조건 매수 구간입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왜? 이 투자자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오후장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야, 코스피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는데 지금 왜 아침장에 갭상으로 쳤다가 주가가 빠지는가? 주가가 왜 빠지는가?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카페 회원님이 한 분이 땡땡땡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봤다. 그러면 너 지금 매수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매수해야죠. 그래서 매수한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장에 갭상으로 섰다가 주가가 빠지는데 왜 빠지는가? 자, 그럴 때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뿐이지, 트럼프 시진핑, 얘는 지금 올라올 때마다 맨날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통신주가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 700선. 이렇게 코스닥도 당연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야,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이번 주에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중기선이 강하게 상방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기선이 지금 상방으로 또아리를 지금 틀고 있다. 이놈들아. 그러면 매수해야 되겠냐?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냐라고 제가 조정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내일장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은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증시 성적표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 달려 있다.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다. 미국 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미국 시장은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S&P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를 강하게 흔들어 제끼는
어떤 한 용이, 한 마리의 용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이거요. 제가 그전에도 몇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한 마리의 용이 올라만 오만 잡아 끄는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표나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 자, 그런 것은요, 전부 다다 후행성 지표입니다. 미국 월가애들이 전 세계 금융권을 전부 다다 장악을 해서 전 세계가 아주 점조직처럼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1분에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전략이 7,000번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루에 전략, 위아래, 매수, 매도 신호가 하루에 7,000번에 대한 전략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상 못 하시죠? 그게 이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이 뉴스 갖고 움직이는 시장이 절대 아니오시다. 하루에 7,000번의 매수 매도 전략으로 인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상하 변동폭이 있는데, 여기에 뉴스 갖고 여러분들 주가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고 있는 그 보조 지표 보고 바닥을 잡고 꼭지를 잡는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모 증권사에서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시황 분석을 하면서 나는 시황 분석가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가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번 화제거리가 되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하셨다는데, 10시간씩, 아니,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뭐, 한 10년은 공부해야 이 바닥에서 그래도 전문가 행세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10년 갖고 안 됩니다. 하루에 22시간씩 최소한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만약에 공부해서 전문가가 된다, 기술적 분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아직 공부 더 하셔야 되고요. 10년 안에 끊으시려고 그러면 하루에 22시간씩, 20시간에서 22시간씩 10년을 해야 이 정도 경지에 올라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20시간, 22시간씩 방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잠안 자고 의자에서 등 기대가지고 자면서 하루에 22시간씩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미국 S&P나 크루드 오일이나 이 종목이 7시에 끝나거든요. 7시에 끝나면 이제 오후장, 이제 아침장, 국내 시장 아침 선물 옵션 시장을 개장하는 시간이 9시 아닙니까? 그럼 2시간밖에 못 자요. 그 시간에 누워가지고 자빠져 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의자에서 꼬벅꼬벅 졸면서 하루에 그렇게 20시간씩 이상, 22시간씩 10년을 해야 이 시장의 금융권의 비밀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이 시장은 거대한 용이 계속 탄생되고 있고 지금도 탄생되고 있다. 그렇게 점조직망으로 이 금융권을 움직이는데 이 뉴스 갖고 움직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머릿속에 담으시고요. 금융권은 그렇게 계속, 미국 월가는 계속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지표 갖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바라보고 전문가 행사를 하고
TV에 나와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